윤상균 감독은 지금 현재 제주의 에코랜드에 와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 에코랜드에는 여기서부터 이쪽에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옛날에 그 최초의 뭐 증기기관차 그런 모형식으로 해가 이 지금 레일을 타고 이걸 타고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에코랜드에 가 그 돌아다 보면은 양옆에 이제 숲이 아주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 있고요.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를 뭐 불구하고도 많은 그 나들이 객들이 평일날 이렇게 많이 지금 오셔요. 그리고 제가 이제 20일날 월요일날 김해 공항에서 4시 10분에 도착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5시 한 10분에 이제 제주도에 왔는데 와서 또 시간이 그 돼가지고 이제 1박을 하고 어제는 또 뭐 유람선 타고 등등 여러가지 일정을 마무리해 오늘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이어서 이래 하면은 꼭 오늘 저녁 6시 한 10분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 정도 부산 김해 공항에는 7시 1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보세요, 지금 코로나 19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여 많은 나들이 객들이 이거 보면은 전부 제주에는 렌드카 천국입니다. 일부는 이제 여행사에서 온 저 관광객은 그 보통 버스로 이제 이렇게 여행사에서 타고 오고요. 대부분 이 버스에 이 주차장이 제가 4년 전에 한번 여기 와가지고 에코랜드에 와가지고 이제 이 열차를 한번 타려고 왔던데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와가 이렇게 타보니까 상당히 그 감회가 깊습니다. 그리고 이 보십시오. 지금 보는 게 참 환상적입니다.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너무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시고요. 이동하실 때는 생활 방역 지키시고 나들이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와이파이 저 무선이 조금 그 장애가 생기긴 한데 보실 때 조금 그 영상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 안 할 때 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만일에 이제 일부는 저 촬영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